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킷 파이썬 환경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로 가서 다운로드 라즈베리안을 설치를 할 거고요. 세 가지 종류의 라즈베리안이 있는데 제일 용량이 작은 라즈베리안 버스터 라이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은 435메가고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해놨거든요. 다운로드 받은 라즈베리안 버스트 라이트를 압축을 푸시면은 IMG라는 확장자 명의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SD카드로 부어줄 예정입니다. 셀렉트 이미지에서 라즈베리안 버스터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SD카드를 꼽아주시고 플래시. 다음과 같이 컴플리트가 나오고 Successful Device라고 나오면 완료가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SD카드를 뺐다가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USB로 한번 가볼게요. 부트로 가시면은 지금 다음과 같이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몇 가지를 같이 적용을 해줄 건데요. 서킷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서 블링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블링카로 가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거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 W 이기 때문에 W 눌러주고 레이션 인스트럭션스를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이 셋업 방법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번 라즈베리안 저희는 라이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안 이미지를 SD카드에 애처를 이용해서 지금 구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리플러그 SD카드 into your computer. SD카드를 뺐다가 다시 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저희가 와이파이 셋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파일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보시면은 좀 보기 편하게 창을 좀 나눠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우선 WPA 요 파일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컴피그 텍스트 파일도 수정을 하고 SSH라는 MT 파일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요거를 만들어 줄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SD카드에서 텍스트 문서 생겼죠. 그 다음에 요 파일 이름을 복사를 해서 Ctrl-C 눌러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텍스트 편집은 편하신 에디터 파일로 쓰시면 돼요. 보통은 방금 메모장이 있었기 때문에 메모장으로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메모장이 열리고 카피 코드를 클릭하시면은 코드가 카피가 되거든요. 카피 디드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시고요. 지금 컨트롤이 US로 되어 있는데 그냥 US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US로 놔두시고 SSID는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그 여러분 공유기의 패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UART를 이네이블 시키기 위해서 콤피그 파일을 수정을 해줄 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접속할 거지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UART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지금 수정을 해줄게요. 콤피그 파일을 열어서 지금 맨 아래로 내려가신 다음에 이 카피 코드를 눌러주시고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Enable UART1을 활성화 시켜줌으로써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UART 콘솔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UART 대신에 저희는 이제 요 SSH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요 보시면은 SSH라는 파일만 0바이트로 돼 있죠. 파일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장하고 빠져나오고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SSH 예, 이렇게 되면 지금 기본적인 준비가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D카드 같은 경우에 그냥 막 빼시면은 파일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그 드라이브 가서 꺼내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거된 SD카드를 라즈베리 파이 제로 W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조립을 해줍니다. 라즈베리 파이 제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우선은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를 연결할 커넥터, 라즈베리 파이 제로 W가 있고요. 우선은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 커넥터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을 해서 커넥터를 연결할 건데요. 납땜이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납땜이 다 완료가 됐네요. 우선 카메라에 커넥터를 꼽아줍니다. 커넥터 방향이 있으니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꼽아주시면 돼요. 라즈베리 파이에 카메라를 꽂아줍니다. 마찬가지로 라즈베리 파이 쪽도 방향이 있으니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꼽아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SD카드를 꽂고 케이스에 조립을 해줍니다. 라즈베리 파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연결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립이 다 됐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파워를 넣고 난 후에 초록색 LED가 깜빡인다고 돼 있죠. 기다리면서 지금 이 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즈베리 파이를 지금 와이파이 설정을 해서 동작을 시켰는데 라즈베리 파이 IP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IP 주소를 알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라즈베리 파이를 모니터랑 연결하는 게 일단은 있고요. 모니터로 연결하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ifconfig를 쳐서 IP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하는 인베디드 환경에서는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되기 전에 이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제로 콘피그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리눅스 환경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게 기본 설정으로 깔려있지가 않더라고요. 기본 설정으로 깔려있지가 않아서 여기서 요청하는 이 프린트 서비스, 이 프린트 서비스, 본줄 프린트 서비스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튠즈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튠즈를 지금 깔아주시면은 기본적인 설정이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튠즈 앱을 저도 실행을 해서 깔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는 상태로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윈도우 환경에서도 라즈베리 파이를 이 로컬 네임으로 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실행을 해주고요. raspberrypi.local 라즈베리 파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IP는 모르잖아요. IP를 몰라도 됩니다. IP를 몰라도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 라즈베리 파이 로컬로 SSH 접속을 할 거예요. PuTTY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이 PuTTY라는 프로그램이 SSH 시리얼 통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오픈 프로그램인데 오픈소스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커맨드 창은 일단 닫아주시고 저는 미리 지금 요 정해진 IP로 만들어놨는데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즈베리 파이 로컬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SSH는 기본 포트가 22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라즈베리 파이 0W 테스트 해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생기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폰트를 사이즈를 한 16포인트 정도 18포인트로 키울게요. 다시 세션 가서 세이브 누르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 yes를 누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 그냥 yes 눌러주시면 됩니다. SSH 접속할 때는 그런 처음 접속할 때만 나오거든요. 일단은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요 설명서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처음 라즈베리 파이 접속하면은 아이디는 파이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라즈베리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아니라 라즈베리네요. ifconfig를 통해서 IP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폰트가 커서 화면이 조금 밀리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IP가 33번으로 할당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이렇게 IP를 확인하면 공유기에서 잘 변하지 않으니까 아까 PuTTY 설정에서 PuTTY를 다시 실행을 해서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IP로 직접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IP로 접속을 손쉽게 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세팅은 지금 준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시리얼 통신으로도 지금 이와 같은 콘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udo apt get이라고 있죠. 이게 데비안 기반에서는 apt ge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바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거의 20분 넘게 걸렸네요. 완료된 후에 sudo raspi config를 쳐줍니다. 우선은 change the password를 할게요. 기본적인 그 패스워드는 라즈베리인데 다른 패스워드로 변경을 하시고요. 정상적으로 패스워드가 변경이 됐죠. 인터페이스 옵션에 가셔서 카메라를 일단은 켜주시고요. 이네이블 시켜주시고 인터페이스 옵션에서 SSH는 지금 ON 된 상태죠. SPI를 ON 시켜줄게요. Enable Yes. SPI를 ON 시켜주고요. 다시 인터페이싱 옵션에 가셔서 I2C를 ON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인 외부 통신 포트가 다 오픈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 된 후에 Finish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재부팅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SSH가 PuTTY에서 그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누르신 후 라즈베리 파이는 아마 자동으로 재부팅 되면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까 IP가 33이었죠? 33으로 재접속을 합니다. 해주시고 하이 변경한 패스워드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프롬프트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패키지 인스톨을 시작을 할 건데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PIP3가 없네요. PIP3가 없을 때는 Python3PIP 관련 패키지들이 모두 자동으로 설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Yes를 눌러줍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다시 한번 셋업 툴즈를 설치를 해봅니다. 이미 저희는 라즈베리 콘피그를 통해서 I2C랑 SPI를 다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누르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설치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왼쪽 이미지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지금 세컨드 SPI도 이네이블링 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디스플레이나 뭐 다른 하드웨어를 위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파이썬 3 같은 경우에는 PIP3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서킷 파이썬을 사용할 때는 다 파이썬 3 베이스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IO를 인스톨을 하고요. 인스톨이 다 완료가 되면 드디어 블링카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PIP3를 통해서 블링카를 설치를 해줍니다. 관련 패키지들이 자동으로 설치되기 때문에요. 설치를 누르신 후 다른 작업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된 다음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지금 코드가 있는데요.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사용할 수 있는 에디터는 지금 VI고 VI나 나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blinkadest.py 파이썬 코드는 다 .py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에디터 창을 열어주고요. 열린 에디터 창에서 요 테스트 코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저장하고 빠져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3 blinka.test.py 실행을 해줍니다. Hello blinka digital IOK I2C OK SPI OK done. 정상적으로 지금 다 설치가 완료된 거를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그 블링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 거고요. 이후에는 지금 LED라던가 I2C, SPI 모듈들을 사용해 보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외로 VI 같은 경우에 최신 버전으로 한번 다시 설치를 해 볼게요. Install VI Yes를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됐네요. 아까 파이썬 블링카 테스트 했던 거를 VI로 다시 열어볼게요. 아까랑 좀 다르게 지금 나와있죠? 색깔이 입혀졌는데 지금 요런 걸 기본으로 해서 일단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